여러분들 아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지수가 조정해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조정을 잘했나 아주 세게 반등을 했네. 그리고 시장이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고 나라가 망하니 주식시장이 망하니 그런 극단적인 말이 나올 때 정말 시장은 강한 반등이 나오죠. 또 신용도 많이 털렸어요. 앞으로 가면서도 더 털릴 거예요. 신용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저 위에서부터 아니 연초부터 얘기했는데 개미들은 저기 여기서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와서 신용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개미들이. 개미가 입성한 거 여기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사실은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정보 하나 얻어갔습니다. 제주도에 그 민속촌에 갔는데 그 민속촌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말해요. 어떤 아주머니가 막 불러. 민속촌 왔냐? 그렇다니까. 아 그럼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그 후진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제주도의 삶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논농사가 안 된다. 논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물도 땅을 파도 없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빗물을 받아놓고 살았다는 거죠. 예, 빗물 받아서 모아놨다가 그걸로 썼대요. 그 다음에 제주도 남자들은 일을 하는데 일을 다 여자들이 먹여 살리고 여자들이 접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젊은이들은 절대 제주도 남자 가까이 가지 말래. 그래가지고 갔는데 막 뭘 막 먹여. 문 단지를 열더니 숟가락으로 조금씩 물 떠서 막 먹이더라고. 오미자 청이래.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뭐 부엌도 보여주고 막 그러더니 조그만 저 강의실 비슷한 데로 데리고 들어가. 헛간 같은 데로 거기 앉히는데 오미자 차를 한 잔씩 따라주고 오미자가 쫙 진열돼 있어. 병이 담은 게 완전히 아주머니가 그 관광 온 사람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민속촌 같이 생긴 집 한 채를 소개하면서 거기서 그걸 팔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아줌마죠. 나이는 60년생이니까 이제 한 59세쯤 되셨겠죠? 59세쯤 되셨는데 자기는 서울 한 번 가봤대. 더욱더 재미있는 거는 이 시골 아주머니가 아주 그냥 그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쳐다도 안 보는데도 가까이 와가지고 이리 오라 이리 오라고 끌어서 우리를 걸로 데리고 들어가. 적극성. 아 뭐든지 팔 것 같아 그 아줌마는. 결국 팔긴 팔았죠. 그 병으로 두 병을 팔았으니까. 근데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저분이 부자 아빠라고 그랬는가 봐. 부자 아빠가 뭐냐 그러니까 주식 아빠라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갑작스레 자기가 지금 삼성전자에 물리고 그거 뭐냐 진짜 많이 물린 건 거시기한테 물렸는가 봐. 제이 콘텐트리 어떻게 되냐고 갑작스레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제이 특거리 방향만. 아 정말 야 거기서 내가 하나 느꼈네요. 전국 어디를 가나 아줌마들이 전부 주식까지 하고 있구나. 이제는 주식은 근데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야 삼성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야 기가 막히죠. 근데 지난번에 그 우리 대학원 모임에 갔을 때도 삼성전자를 그렇게 물어봤어요. 또 한 분은 중국 주식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과 삼성전자에 사람들이 상당히 몰려있다는 거. 근데 지난번에 갈 때는 그 하이클래스 아주 그 대단한 분들하고 갔으니까 그분은 서울에 유명한 분이고 부자고 그러니까 그분 주식한다고 맞아요. 근데 오늘 정말 제주도에서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오늘 느낀 게 하나 있다. 야 전국에 뭐 시골 사람들까지도 전부 주식을 하고 있다. 또 하나 그게 이제 모바일 힘 같아요. 모바일이 모든 뉴스와 재택계에 검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점이 전국 시골 엄마들까지도 삼성전자와 아까 얘기했던 제이콘텐트리 같은 주식을 사갖고 있구나. 근데 공통점이 이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을 보니까요.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거는 몇십 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우리가 상승하는 걸. 지켜보다가 액면불안하니까 드디어 물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좋아한 게 언제냐면 액면이 100원, 5천원에서 100원으로 50대 1로 줄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액면 불안하면 주가가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 하나 보여줄게요. 액면 불안하고요. 그 뒤로는 죽어도 못 가요. 옛날에 정말 주구장창 올랐던 게 있거든요. 이게 액면 분할이 뭐냐면 500만원이에요. 이게 500만원. 500만원의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요. 지금까지도 주가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는 앞으로 이럴 수 있다. 왜냐면 30년 동안 오르던 게 드디어 끝인 30년이 뭐예요? 그 최고의 액면 분할, 인기 있는 종목, 최고, 이게 삼성전자보다 인기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인기 있는 통신주에 대장했는데, 이게 인기 있었는데, 이거를 500만원에서 액면 불안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뭘까?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도 보면은, 이거는 뭐, 38년간 인기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30년 이상 상승한 거죠. 개인 투자한 삼성전자 계속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학습 효과 쓰세요. 이건 등치가 크기 때문에 30년 이상 세뇌를 시킨 거야. 학습 효과는 뭡니까? 오르는 세뇌 습관. 그래서 이번에 액면불안에서 많이 팔아쳐먹은 것 같아요. 누가 팔았을까요? 양놈이 팔았겠죠. 차트를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어. 별로 빠진 건 없네. 근데 많이 팔았네요. 예, 51%에서 3,300만 주에서 많을 때는 51%에서 지금 44%니까 많이 팔았죠. 그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성전자는 성장성에 있어서 이제는 어쩌면 둔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참고하셔서 삼성전자의 투자는 많이 하지 말아요. 하시더라도 조금만 해보는 것. 비중을 최소한도 0.5% 이하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 이 주식이 갈 큰 손에 이게 삼성전자도 큰 세계적인 세력들이 해먹은 거잖아요. 이게 자신 있으면 액면분할 안 하거든요. 개인이 달라붙으면 주가가 힘들어요. 개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다음에 개인 못 사게 그냥 장기로 지들만 사. 여기서는 예, 프리미엄 주고 샀다니까. 여기는 프리미엄 주고 지네가 샀는데, 여기는. SK텔레콤 프리미엄이 이게 제일 비쌌어요. 15%인가? 이거 계속 프리미엄 주고 샀어요. 여기, 지금도 우리가 저, 베트남 같은데 한도 찬 거는 못 사요. 프리미엄 줘야지.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주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지? 왜 그러지? 어떻게 될 거지? 딴 건 몰라도, 그 인기 있던 종목이 액면 분할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분양을 받았다? 주식이 왜 올라가요? 해먹으려고 올라가는 거지, 해먹으려고. 장기 세뇌시켜서 해먹으려고 하는 주식, 해먹으려고. 여러분 주변에 와서 주식한다 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정보를 얻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줘야 돼요. 이번 주에 저는 어딜 갔는데, 어느 시골을 갔는데, 어느 공장을 방문했는데, 보통 사람들과의 질문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주식하세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서 나한테 주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죠. 아, 상투가 왔는가 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삼성전자는 전 국민이 지금 분양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부자아빠와 식구들은 이번 삼성전자 낙폭가대에서 이번에 그런데 어제 종합지수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죠? 너무 또 시장이 망하고 뭐 예 이 문정권이 뭔 정권이냐 뭐 말아먹었다 뭐 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거기 저 옵션 열기 있잖아. 옵션 열기 풋옵션 겁나게 샀지 지랄들하고 아래로 또 동매도 치고 거시기 또 발빠르고 예 일관성 없는 놈들 있잖아요. 왜 보면 주식하다 일관성 없는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거든요. 아주 유수 대학을 나와가지고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해서 명문 대학을 나와가지고 명문 회사에 들어갔는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력은 있으니까 딴 데 또 들어가요. 근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나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샀는데도 쉽게 실증나고 쉽게
두려움을 느끼고 빠진 일관성이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일관성, 주식 투자도 일관성. 나는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일관성과 여러분의 계좌는 니코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번에 편지를 쓰세요. 조석으로 마음이 변하는 놈. 당이 조정하면 물건 팔아가지고 나 기다렸다가 더 빠지면 사야지 하는 요 그걸 뭐라고 그래? 잔대가리 인간들. 머리에서 계속 자꾸 이런 노래가 나오잖아. 요리 갈까? 조리 갈까? 차라리 현금 갖고 기다릴까? 내려갈 때는 주식을 안 해야 돼. 내려갈 때 주식 없는 놈은 어제 주식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 사업은 일관성이에요. 네.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에다가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도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 배운 건 있죠. 다 해먹었어. 그걸 안 보자고 한 거 봐. 잘 보라고. 아모레? 이런 거 보라고. 화장품 다 해먹었어. 우리 그만, 그거 그만해. 내 말 안 들은 놈은 요번에 아주 코피 터졌을 거고. 그지? 여러분들, OCI 그런 거 얼마나 오래 전부터 제가 보지만 않습니까? 요새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죠? 한미약품. 안 되죠? 그 다음에 요즘에 셀트리온. 또 반도 좀 나오면 껄떡대거나니 셀트리온도 분양 많이 된 종목인데 삼성전자보다는 아직 지붕을 덜 잡았는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 방송을 꾸준히 주말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헤쳐먹은 종목을 안 가까이 하니까 그것만 해도 축복 아니야? 개인 투자가 망하는 건 뭡니까? 헤쳐먹은 종목에다가 들어가서 개인 투자하는 전부 어떤 종목에 들어가요? 자, 기아차도 내가 거기서 옛날에 말해요. 2012년, 2012년에 내가 이거 해먹고 끝났다. 그때부터 지금 한만원 세월 내려오잖아, 한만원 세월. 제이 콘텐트리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많이 빠졌고요, 또. 제이 콘텐트리는 지독하게 해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한테 거역할 놈 있냐? 삼성전자가 맞짱 뗄 놈 있냐고 나와보라고. 근데 사실 2012년에 기아차나 현대차에 맞짱 뗄 놈 하나도 없어. 그거 보고 상투라고 하면 기싸대기 맞아.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그지? 근데 지나봤더니 맞짱 떴더니 뭐 여기 와 있잖아. 바닥과 천정은 어떤 놈도 얘기할 놈이 없어. 바닥은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고. 요번에 대바닥 친 종목들이 있어. 내가 보면. 예. 있는데 전 종목을 보세요. 바닥의 특징은 뭡니까? 바닥의 특징은 뭘까요? 누가 얘기 좀아. 큰손의 입장이라면 기아차가 바닥이 여기 올 때 아무도 안 쳐다봐. 여기 5천원 올 때 아무도 안 쳐다봤다고. 본인은 그럼 생각해봐. 거기서 자기가 그걸 생각했나. 난 사실 바닥을 좀 빨리 보는. 다음에 조용히 만나요. 서혜관님. 그 설명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나는 이게 바닥을 여기서 봤다고요. 여기서. 요 자리에서 바닥을 봐서 이걸 내가 바닥으로 봤는데 내가 본 바닥에서 깨더라고. 그리고 급등 나왔어요. 전문가가 본 바닥도 깨고 들어 나가죠. 근데 요게 뭐냐면 리먼 사태 패닉이었어요. 패닉은 새로운 주도주를 나오게 만듭니다. 써먹은 놈들은 아닙니다. 옛날 주도주는 여기서 세게 나갈 수 없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전고점까지. 그러나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제주도 갔다 오면서 앤드류 카네기가 부자된 비밀을 후세에게 남겨놓은 글이 있더라고.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무엇이 하더라도 장사를 하거나 받은 것 이상으로 일하라. 쓰세요. 1. 받은 것 이상으로 일하라.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의 서비스 제공해서 받은 것 이상으로 서비스 하시나요? 사람은 흔히 자신이 일할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급여를 결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가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10%가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거의 줄어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CEO가 보기에는 월급보다 일 더 잘하는 사람은 10% 이상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회사가 네 회사라고 생각해봐라. 월급 생각하고 함께 일하면 자동으로 뭐 회장님이 나중에 뭐 지갑 맡기죠. 격리 봐 네가. 너 월급은 얼마야? 카네기는 늘 자신이 받은 것 이상으로 일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기회란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거기서 비밀이 하나 더 있더라고. 이, 좋아요. 기회는 동료나 후배가 아닌 윗사람이 만들어주는 곳이다. 기회는 저기 아직도 세상 결정 모르고 젊은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업계에 성공한 사람들, 나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기회를 주는 건데 우리는 자꾸 어린 것들하고 만만한 것들하고만 놀라고 그러고 만만한 것한테 기회를 공짜 정보나 드리려고 그러고 가네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 기회를 얻을 때 주로 그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카네기와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 동료나 후배로부터 기회를 얻고자 한다. 물론 동료나 후배 중에 기회를 준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윗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과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윗사람이라면 나에게 기회를 주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그러니까 윗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그런 조언을 해줄 내가 행동 처신을 해야지. 카네기는 조사해보면요. 너무나 일을 열심히 했고요. 성심성의껏 했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막 이끌어줬습니다. 회사도 윗사람이 회사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 회사 만들 때너 지분 10%내 줄게. 그렇게 해서 사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속에서는 이제 맨날 공짜 정보나 찾으러 다니고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일관성입니다. 주식 투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받은 거 이상으로 일한다. 오늘 희망은 그거죠. 시장이 만약에 골 때리게 아프면 골다리게 아프면 스물스물 아프다가 골때리게 아프면 거의 바닥에 임박한 거다. 근데 왜 바닥은 없죠? 여기 종합지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뉴스가 지수가 여러분 골을 때려줄 겁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 노래 제목이 있는데 그지? 예. 들었다 놨다 예. 일방적으로 가는 건 없다. 종합지수 일반적으로 내려왔죠. 예. 아마 신용 떠는 작업이 또 필요할 거고 주도주들을 또 바닥에서 양껏 담으려면 또 기회를 줘야 돼. 고수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주도주가 뭔지 모르는 애들에게 주도주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바닥은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면서 주도주를 잡아 이놈들아 정신 차리고 모르면 전 종목 봐. 남이 찾아도 소용없어. 네가 찾아야지. 네, 부자 아빠님의 열린 강좌를 잘 청취하셨습니까? 부자 아빠님의 강의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님 강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갖고 와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과 주식 투자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식 투자라고 하려고 하는 이 주식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지 못하면 내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이곳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다거나 어떤 전문가를 찾아간다거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내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책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책이나 보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책 중에서도 독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양서를 구분할 수 있는 투자의 고수가 추천한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아빠님의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는 주식에 대해 잘 알려진 책들을 부자아빠님의 추천 도서 코너 다음에 오시면은 부자아빠님의 주식학교 부자아빠 추천 도서 코너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아빠님의 많은 양서도 있습니다. 시세의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삼원금천비록이라든지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라든지 좋은 책들도 있고요. 굳이 이제 부자아빠님의 책을 안 보시더라도 부자아빠님 읽어보시고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구분해 놓은 책들을 보시면서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책을 먼저 사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근래는 이제 책을 잘안 읽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자 아빠님의 주식학교 팟빵에 오시면은 책을 또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님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다른 또 좋은 양서들을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주식 시장이 어떤 곳이다. 내가 정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식 투자를 입문을 하셨으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책들, 좋은 책들을 먼저 사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싸워도 알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책을 읽지 않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지 않고 주식 투자로 고수가 된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좋은 양서들을 읽어서 내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먼저 공부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시장 오랜 경험을 해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주식 투자 직접 투자도 해보시고 많은 경험들이 있는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는지 꼭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1년치 가입비 내세요 하셔가지고 무턱대고 1년치 가입비 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분이 맞다고 생각되시면은 가입하시더라도 나눠서 가입비도 나눠서 내보십시오. 1개월, 3개월 나눠서 내셔가지고 꼭 검증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무료방송, 유료회원을 가입하기 전에 무료방송이 있다면은 꼭 무료방송을 청취하셔가지고 진짜 일관되게 투자의 철학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료 추천주가 있다면 더 좋겠죠. 투자의 검증을 단계를 꼭 거치고 나서 어떤 유료회원 가입을 하시더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되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제와 원칙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신용 스탁론 등 여러가지 탐욕을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선수 옆에는 가장 훌륭한 코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두 가지는 알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먼저 공부가 우선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 추천했던 종목들이 잘 상승을 해서 회원들이 같이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검증 단계를 거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 하셨으면서도 실패를 거듭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